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와 함께 우리 최준영 박사님을 영접할 시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역시 명불허전이란 말이 계속해서 또 느껴집니다. 시즌 1, 2 지금 2가 벌써 9번째 시간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웬만한 분들이면 바닥나기 쉽거든요. 시즌 2는 기본적으로 그냥 별로.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뭐 어떤 영화도 2에서 더 성공한 경우가 터미네이터 말고는 없어요. 산딸기, 에마 부인, 람보, 람보 많아. 건강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그게 다 2가 성공했어요? 당연하죠. 아, 2가 더 성공한 2가 더 성공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3, 그래서 3, 4, 5 막 나왔잖아. 예, 람보도 그렇죠. 람보도 1이랑 2랑 되게 다르고. 아, 그렇습니까? 영웅문색도 그렇지 않나요? 아, 영웅문색. 예. 아,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뭐 적지 않아 있네요. 시즌 2가. 근데 이 정도로 콘텐츠 가지신 분들이 참 쉽지가 않은데,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만났고요. 그리고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듣는 분들 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작곡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우리 길지 않게 최 박사님 찬송가 하나 만들까요? 아, 시그널 음악 같은 거. 뭐 영접하라, 찬양하라. 아, 왜 그러십니까? 뭐. 아, 이런 걸로. 아, 네. 오바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도 지금 노심초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 최 박사님이 혹시 율촌을 버릴까? 그럴 일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떠날 곳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네, 지금 시리아. 한창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도 최근에 뭐 터키가 더 이상 안 괴롭히는 걸로 결론이 네, 좀 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이제 피해를 뒤로 하고 결국은 과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로 대충 타입이 된 것 같아요. 더 발전하는 건 아니고 변한 게 없잖아요. 아. 그냥 대통령도 그대로고 주변 국가도 그대로고 쿠르드가 따로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국경선도 그대로고 공격 이전으로 정도만 돌아가는 거지. 예. 뭐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별로 존재감이 없던 러시아가 러시아 형님들이 이제 든든한 이제 중동에 어떻게 보면 뒷배를 맹주로, 예, 맹주로 떠올랐고 미국의 크기가 좀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아, 맹주까지 됐습니까? 지금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각 국가들이 다 러시아를 이제 더 신뢰를 하는 상황이 됐죠 보면은.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시리아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보면은 의리를 지키는 나라, 러시아가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앞으로 또 그 동네가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 러시아 힘이 점점 더 세진다고 치면 네. 그걸 또 미국이 가만두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계속 힘이 세지는 어떤 전성기를 다시 구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인구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기반 뭐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상황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그래도 누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뛰어난 전략가죠 보면 네네. 전략적 판단 하에서 장기적으로 그걸 밀고 나가니까 네.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게 잘 먹히는 거죠.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계속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좋습니다. 일단 뭐 현재 그래도 굉장히 많은 큰 고통을 겪은 시리아. 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시리아에 대한 뭐 개략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시리아의 뭐 어떤 역사 쪽으로 갑니까? 시리아 이제 내전이죠. 지난 내전. 역사를 했고 이제 내전을 하는데 시리아 내전은 뭐 시작은 이제 2011년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아랍의 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철권 통치의 국가다 이렇게 보여요. 가치 없이 탄압한다. 근데 이제 그 위력을 한번 보여줬던 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한번 있었어요. 80년대 초반이요? 예, 무자비한 이제 학살과 진압으로 이제 소요 사태를 한번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3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불길이 타오르는 이제 이런 80년대는 재미. 지금 현재 그 집권하는 알사드 아버지 네. 아버지 때 그렇고 지금 네. 아들 때 그렇고 지금 아들이 그런 거고 그때 뭐 때문에 뭐 민주화 시위 뭐 이런 거였나요? 사실은 참 이 시리아 반군이나 이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0년 벌어졌던 이제 학살극, 네. 내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곳이 이제 하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마. 하마. 예, 뭐 히포는 아니고 하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마스쿠스 국쪽으로 북쪽으로 한 190km 정도 네. 떨어진 이제 도시인데 뭐 이제 여기는 순위파가 이제 많이 사는 이제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없던 나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변고를 거치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보면. 네. 새로 등장한 어떤 이런 나라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의 부족주의들을 좀 떨치고 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이제 나라로서 자리를 잡겠죠.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이슬람보다는 뭔가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와 효율성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반발하겠죠. 우리도 뭐 19세기 때 이제 개화파, 척화파 이렇게 하듯이 척사파 하듯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마라는 지역이 이 중앙 정부에 대해서 되게 반항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1년도에 지금 이제 대통령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이제 하페즈 대통령이 이제 하페즈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계속 네. 골칫 덩어리로 이제 남아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조금씩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야 뭐 이제 항상 벌어지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76년부터 이제 그 꽤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유명한 이 형제단이 등장합니다.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아. 예, 이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유럽 각국, 아 이슬람국 중동 각국에 이제 걸쳐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조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맨 처음에 출발은 서로 네. 서로가 돕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돕고 같이 맞설 일이 있으면 같이 돕는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7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에 나섭니다. 폭탄 테러를 가해가는 거죠. 총격 사건들이 매주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사드 대통령을 이제 적으로 이제 이슬람의 적으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이제 없애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사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아 그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제 바트당 이제 집권당 그 당원들한테 열성 당원들한테 이제 무기를 나눠줍니다. 민병대를 만든 거죠 보면은. 대통령이요? 예. 아니 군대가 있을 텐데 왜? 그러니까 군대를 풀기에는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싸워야 되니까. 아. 시리아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참 딜레마예요. 뭔 일이 있을 때 전력을 다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게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친구들하고 투닥거릴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폭탄 테러가 나고 이런 일이 쭉 몇 년 반복되다가 네. 1980년 6월달에 이제 사고를 칩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 친구들이 대통령 암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 예, 그 외국에서 온 사절단을 맞이하려고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그 현관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네. 경호원 있던 친구가 이 암살을 시도하는 거죠. 아, 경호원이 첩자야? 예, 한국에서 배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꺼내 드는데 그 네. 수류탄을 장관 그 대통령이 직접 발로 걷어차 가지고 예.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지옥 용왕님 문턱 다 아련하고 돌아온 거죠. 아니, 이제 보면은 그 저 예를 들면 저 보디가드들은 뭘 하게 대통령이 직접 걷어차.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간 거죠. 이제 보면은 네. 대통령은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도 잘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이면 그냥 투닥거리는구나 하다가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내버려둘 수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암살은 실패하고 그렇죠. 실패하고 아, 그날로 그러니까 바로 6월 26일이었는데 네. 조금 천천히 던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3초 세고 던졌어야 3초 세고 던졌어야 되는데 당황했구나 그 친구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딱 떨어지자마자 한 1초 안에 빡 3초 세고 던지면 자기 손에서 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치킨 게임이죠. 그래서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자살 테러를 했겠죠. 나도 죽고 그치. 너도 죽고. 근데 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은 잘 없었으니까. 근데 6월 26일 날 이 일이 벌어졌는데 당장 보복에 나서요. 아, 시의 보복. 예. 또 대통령 이제 동생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그 원래 이제 무슬림 형제단 한 1,000명 정도를 1,200명 정도를 이제 수감시켜놓고 있었는데 정시범이죠. 네. 모조리 사살해 버립니다. 그날. 1200명을 예, 1200명을 기관총 들고 가 가지고 아. 예, 뭐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걸 그랬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 형제단은 그렇죠. 그냥 예. 소송만 그럴 같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 이제 이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들을 이제 수색하고 찾아내면 직결 처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야. 고문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또 형제단은 또 테러로 다시 또 응수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82년에 이
아사드 대통령이 믿고 있던 공군에서 또 쿠데타 음모가 이제 발각이 됐는데 또 그 배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아 씨를 말리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본거지가 어디냐? 본거지가 아까 말씀했던 이 하마라는 동네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일단 처음에는 이제 민병대 비슷한 친구들 한 15,000명을 풀어가지고 네. 도시에 침투를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서 2월 2일부터 82년 2월 2일부터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하는데 네. 오래된 동네예요.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이제 길이 좁고 뭐 그러니까 이제 피하 구분이 잘 안 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효과를 못 보니까 이제 탱크로 무장한 기갑 부대를 이제 출동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형제단은 이제 총 일제 궐기 총 봉기를 이제 또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또 총을 들고 또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때서부터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아 근데 그 동족 아니에요? 동족? 이민족들이? 이민족들은 아니죠 보면은. 그 동족들끼리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다른 부족이잖아요. 아, 부족이? 그러니까 이 시리아라는 중동의 전체적인 정서들은 우리가 한 국가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는. 우리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이탈리아는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다. 각 도시에 대한 소속감이 있지 이탈리아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축구할 때 빼고 나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놀던 전혀 상관없던 저 멀리 있던 동네들에 있던 사람들하고 나하고 갑자기 연대감 이런 게 없군요. 연대감이 없는 거죠 보면은. 부족 위주의 어떤 사고방식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진압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안 되니까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작전을 시작한 지 한 이틀 후부터 이제 그냥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폭격을.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탱크가 들어가면 탱크가 이제 몸으로 이제 저쪽에 쏘는 총을 맞고 뒤에서 이제 보병들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 끝이 없겠다 싶으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무차별로 이제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마란 동네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이제 1200년 넘게 있는 이제 옛날 궁전도 있고 뭐 이런 오래된 이제 모스크도 많았는데 다 그냥 무조건 건물을 다 날리면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다. 제 확실하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간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한 20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건물들을 다 부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보복 조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파악됐던 사람들을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그 사람 본인, 가족, 친구, 그냥 다 직결 처분, 고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동네를 이제 불도저를 동원해가지고 네. 평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도시를 말 없애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축구장 한 8개 넓이 정도를 그냥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평탄 작업을 딱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외국 기자들한테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이제 그걸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 방송을 하면 그걸 본 시리아 내부의 다른 사람들은 아 잘못 개겼다가는 완전히 마을이 그냥 평평해지겠구나. 정말 마을이 평평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무섭네요. 위에. 예. 그래서 뭐 이때 확인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건물 틈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을 이제 다 사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화학 무기를 투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때부터. 아주 정확한 사망 뭐 인구도 이제 인원도 집계가 잘 안 되는데 네네. 뭐 적어도 만 명 이상 많으면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느냐. 사실은 뭐 저쪽이 테러를 하니까 우리도 맞선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건 부족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넉넉치 않다 보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놈이고 살아남으려면 저쪽을 치우는 게 제일 그러니까 절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사막이라는 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부족 정치다 보니까 중재인도 잘 없고요. 누가 중간에 서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냥 믿을 거는 오로지 이제 혈족 내 피부치고 그 다음에 양보라는 것들은 일단 이겨놓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승자의 아량으로 하는 거지 서로가 이제 한 발씩 물러선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 발 물러서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계속 밀린다. 라는 이제 이런 또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 아사드는 참 아버지 때부터 잔혹한 통치자였구나라고 이제 보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도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화를 추진하는 이제 신생 민족 국가를 네. 만들고자 하는 이제 중앙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근본주의로 이제 회귀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충돌 결과로 이게 이렇게 빚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서부터 문제를 이제 일으킨 쪽이 또 이 반군이나 뭐 이런 세력들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투쟁의 역사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투쟁이라는 게 우리처럼 뭐 화염병 던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사법제도에서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선을 딱 넘으면 이제 절멸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정서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벌써 꽤나 빠른 이제 1980년대 초반에 한바탕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슬람 형제단은 좀 더 그 원리주의에 가까운 이쪽입니까? 이슬람 형제단은 또 그 내부에서 분파가 또 되게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되게 교파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뭐 급진적인 현대적인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리아 이쪽은 좀 급진적인 경향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경과를 이제 두고 당분간은 이제 잠잠해진 거죠. 이제 보면은 82년도에 82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에서 뭐 물론 이제 그 방법이나 뭐 규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차이가 있으나 우린 그 2년 전에 사실 광주에서 진짜 네.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와 뭐 중동에서 뭐 와, 그런 규모가 큰 걸 따름이죠. 네, 그런 거죠. 뭐 사실 같잖아요. 이때가 보면은 이제 레바논 또 사태가 또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뒤를 봐주는 또 그 기독교 민병대가 또 그 이슬람 친구들을 또 무차별 또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중동 전체가 이제 사실은 팔레스타인 피에로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이제 보면은 팔레스타인을 피에로. 중심으로 한 이제 이 투쟁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시리아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내부적인 문제들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이제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광주를 연상시키기 딱 좋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아, 보통전인 거예요? 예. 오. 딱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한 지역을 포위해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죽이고. 예. 어쨌거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잠잠해졌죠. 잠잠해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이 아사드 대통령 아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은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보면은 큰 아들 그 형이 이제 원래 후계자로 내정돼 있었는데 그걸 왜 바뀐 거예요? 사고로 죽었어요 보면은 비행기 추락이던가 사고 그것도 암살 아니야?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려고 영국의 런던에서 이제 이 양반 안과 의사 출신이야. 예, 그래서 그냥 의대 졸업해가지고 의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유화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인다 또 의사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고 네. 이 아사드 대통령도 좀 그런 개혁적인 기조를 초반에 좀 보이고 뭐 보도 통제나 이제 탄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 나라 자체가 이 철권 통치 시스템이 원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명당 뭐 비밀 경찰 한 명씩 뭐 이 정도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동네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2011년 이때를 전후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 지금 시리아 내전의 이제 또 원조죠 보면 2011년 생각해 보면 지금서부터 8년 전이죠 보면. 8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참 벌어졌는데 왜 벌어졌는가 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게 뭔가 생각해보면 참 허망합니다 보면 2011년에 이제 그 튀니지에서 그 노점상 단속에 한 거 해가지고 맞아요 예, 한 사람이 이제 분신 자살을 했죠 이제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소요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튀니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다른 나라로 막 번져나가서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집트에서 네. 그 1980년 이래 계속 집권하고 있던 무바라크 대통령을 이제 쫓아낼 정도로 그렇지. 예, 리비아도 그렇죠. 리비아. 그렇죠. 결국 리비아는 이제 외부 세력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결국 그 가다피를 이제 그 축출을, 예, 축출을 해내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게 2011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아랍의 봄이고 아랍이 드디어 이제 자기들 민중의 힘으로서 독재를 그러니까. 타도하고 새로운 시대, 더 밝은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당시 미국 대통령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고 이라크에서 고생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나라들을 건설하고 온 세계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체제로 이제 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원상복구됐죠. 아 그래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갔죠 보면은 유일하게 이제 이 문제가 시작된 튀니지 정도나 이제 보면은 계속 선거로 이제 정권도 몇 번 바뀌고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지
다른 국가들은 그냥 일반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비참해진 거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도 물 잘 나오고 전기 잘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하던 동네가 이제 완전히 배틀그라운드가 된 셈이고요. 그게 이제 제스민 혁명이 그거 그렇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 열풍이 이제 시리아까지 몰아닥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시리아에서 이 당시 2011년 3월에 이제 참 젊은 그러니까 어린 남학생들이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제 이런 그 그래피티 있죠. 이제 그 페인트로 예, 벽에다가 예, 벽에다가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아이 뭐 아랍의 봄이 저기 우리 이걸 지지한다. 이런 거를 낙서처럼 썼는데 이게 이제 딱 비밀 경찰한테 걸린 거죠. 어린애들인데. 네. 예. 맞춤법도 틀렸을 텐데. 그래서 15명이 이제 이것들을 이제 모여서 이제 장난처럼 이제 했는데 네. 딱 걸리니까 다 잡아봤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냥 끌려가서 꿀밤 몇 대 맞고 풀려나오는 게 아니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합니다. 애들을 버릇을 고쳐놓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3살 친구가 이제 살해당해요. 결국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죽어요 이제 보면은. 배후를 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스프레이 보면은. 어디서 샀니? 뭐 배후도 있지만 잠깐 이 나라는 원체부터 이제 폭력과 이제 고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상화된 나라다 보니까 이유도 몰랐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 가족들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이 동네 부족들이 이제 또 시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시위를 하니까 당연히 또 최루탄이 아니고 실탄이 날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발포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좀 물러섭시다. 이거 우리가 좀 유화적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물러서면 끝도 없이 물러줘야 된다. 일단 눌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를 하든 바꾸든지 해야지 덤벼드는 놈들은 일단은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5월부터 이제 그 군대를 본격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이제 뭐 소요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포위하고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사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러면 이제 금방 조용해지겠다 싶었는데 이 2011년 6월부터 이제 드디어 무장 반군들이 등장하는 거죠. 원래 중동은 이제 무기도 많은데다가 바로 이제 인접한 이라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네. 총기류가 먼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총 들고 나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보면은. 돈도 좀 있고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군도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제 센 무기. 예. 강경 진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사실 되게 결정적인 시기였는데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보면은. 일단은 무장이니까 무조건 손들고 가라라고 집권 세력한테 말하는 게 사실은 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벌어진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방이 그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양쪽 다 좀 우리 타협을 좀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서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눈에 가시갔던 저 아사드 대통령을 드디어 이제 축출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즐겼군요. 그 뭐 그냥 이제 말로만 우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리아군도 이제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게 이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무차별로 기관총을 난사하고. 아, 예. 2011년에요? 네, 이때부터.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점차 이 소유 원래 이제 한쪽이 세게 나오면 상대방도 세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잡아서 그냥 뭐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일단 잡으면 고문부터 합니다 보면은. 일단 고문부터 하고 남자는 고문하고 여자는 성폭행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은 죽이고. 애들 죽여요? 예. 이런.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모아놓고 그냥 또 기관총으로 쏘고. 그냥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동네별로 마구마구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꼴을 당한 사람들 아니면 이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또 이제 어차피 이러고 죽나 저러고 죽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총 들어야 또 총 들고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야 이게 좀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2012년에 들어오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이제 먼저 야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사드 너. 좀 적당한 수준에서 좀 타협을 좀 봐라. 그래서 이제 미국, 러시아,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보면은 야, 이제 아사드 대통령은 퇴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그 임시 내각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한번 타협을 하는 방안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반군들은 이제 기세등등해진 거죠 이때부터. 더 이제 공세적으로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도가 포위되는, 다마스쿠스가 이제 포위되는 이제 이런 반군들로부터. 예, 반군들로부터. 오. 그러니까 뭐 우리 서울로 따지면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제 세종로,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보면 한 동대문 정도 되는 지역까지 반군들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들어왔어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시가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시내에서. 뭐 박격포 사정거리인데. 그렇죠. 수도가 예. 작구나 아주 사이즈가. 사이즈가 꽤 크긴 하지만. 수도 안으로 진입해서. 예, 수도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주요 도시들 이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는 이제 사막에 있는 도시들이다 보니까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 빼고 나면은 나머지 지역은 이제 별로 없지만 그 도로 정도만 이제 근근히 이제 시리아군이 이제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내부에서 이탈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군 내에서 예, 그래서 총리가 투항을 합니다. 강군한테? 예. 총리 갔으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2012년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전체 그러니까 수도의 한 70% 정도를 이제 반군이 장악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따지면 이제 광화문 근처 네. 요 이제 핵심 구역만 빼고 나면은 다 반군이 통제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때 이제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듭니다. 그 곤란고원에 배치돼 있던 정예군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지금 이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시위 진압이 아니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화기를 동원해서 포격전을 이제 대포로 포격을 퍼붓습니다 보면은. 아군들끼리. 그렇죠. 그러네. 뭐 같은 자기 수도에다 퍼붓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소탕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단은 수도를 이제 그 거점을 이제 지켜내고 정부군이 이때부터 이제 전략을 바꿔요. 저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쫓아가서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괜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더 피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주요 도시 핵심 거점만 방어하는 걸로 딱 방침을 바꿉니다. 공군기지랑. 예. 그냥 뭐 동네들은 그냥 알아서. 예, 알아서 해라. 그냥 그 주요 도시 있는 고속도로. 네. 오대광역시와 그렇죠. 고속도로만 그 핵심 도시에서도 그 핵심 지역만 딱 지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반군이 몰려오면 그 잘 디펜스 되는 그 기지 안에서 이제 화력으로 맞서고 쫓아가지는 않고. 예, 쫓아가지는 않고 보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013년 이제 초반 되면은 반군들이 이제 상당한 지역을 전국의 상당한 지역들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도로만 딱 보면 아 이제 아사드 정권은 끝났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은. 근데 사실 시리아라는 지역들은 이제 원래 몇 개 대도시들 위주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점령해봐야 이제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반군 세력들이 이때 이제 제일 최전성기였는데 네. 이 반군들이라는 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아사드에 반대한다라는 거 빼고 나면 사실은 동질성이 별로 없는 그들끼리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세력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내부적으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정말 근본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세속주의지만 자유주의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종파도 또 이제 순이냐 또 뭐 순이 그 시아냐 해가지고 또 일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부족도 그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파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되게 잔인한 모습들을 이제 보입니다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막 숙청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또 이 그거에 참다 못한 애들이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친정부 반군을 만들어요. 반군은 반군인데 친정부 반군이에요. 적당히 타협하자. 친정부 반군이요? 예. 그럼 반군들이랑 싸워요, 이 사람? 예, 이제 반군들끼리 이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정부군은 이제 소수의 기지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드론 예, 그 와중에 또 반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강경파와 그렇죠, 온건파라고 해야 되는 뭐 그다음에 자원 전선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까지는 이해하잖아요. 세 나라가 싸우는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막 전선이 넓어집니다 보면은. 56국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게 이제 독가스죠. 화학 무기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 반군들이요? 아니요, 반군들이 이제 그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왜냐면 쟤네들이 예, 얘네들이 이제 서로 분산돼 있을 테니까 우리가 화학 무기를 써도 쟤네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한테 몰려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어떤 지역들 꼭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화학 무기 공격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국제 이제 언론에 이제 대서특필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당연히 이제 시리아 정부는 우리가 한 짓 아니다. 근데 뭐 화학 무기를 누가 갖고 있겠어요 보면. 당연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2000
그 12년, 13년, 13년이 이 시기가 이제 되게 엉고주춤한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군들끼리도 싸우고 정부군은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반군을 도와주던 애들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반군을 도와주던 친구들은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카타르, 터키 이런 친구들인데 저 반군들 중에서 누가 우리 편인가를 따져가지고 이제 골라서 이제 지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락시워 대리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IS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이 와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2013년 그러면은 뭐 이제 아사드 곧 끝날 것 같아. 네. 근데 쟤네들 왜 안 넘어져? 뭐 이런 시기가 이제 2013년인 거죠. 한 2년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국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IS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IS는 요 많은 반군들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예요. 이제 원리주의 이제 그 세력을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원리주의자 친구들이 이제 IS라고 자기들끼리. 뿌리가 그러면 약간 이슬람 형제단이랑 좀 맞닿아 있나요? 다 아니면? 그쪽 세력 넓게 보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그 한 그룹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당이 크게 있으면 좀 왼쪽에 계신 분들부터 오른쪽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 있는 데 비해서 이게 쪼개지고 나면 이제 아주 극렬한 점점 극렬해진 쪽으로 가고 또 반대편으로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중도가 없어지니까 이 당시 반군들도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이 IS가 이제 시리아 북부 지역을 어느 순간 딱 장악을 하고 국가를 선언하는 거죠.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를 선언을 하는 게 이때입니다. 보면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갑자기 저놈들 어디서 나왔어? 뭐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북부를 그 공격했던 게 원래 자기들 본거지기도 했고 이라크랑 가까우니까 무기 구하기 쉬운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뜻밖의 등장하는 사람들이 체첸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체첸? 예. 이 중동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이 반군들이나 어떤 무장 투쟁을 이끄는 가장 핵심 전술가 체첸이에요. 보면은 러시아를 호령했던 예.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했던 예. 체첸 반군. 예. 옛날에 아프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모습만 보면은 다른 반군들은 다 도망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총알이 쏟아져 들어온데도 그냥 그러니까 이 친구들 또 잔인하기도 하고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IS가 이제 모술 이라크 북부인 이제 아 모술이라는 모술 이름. 나오니까 예. 이제 좀 귀에 익는 예.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이라크 정부가 갖다 놨던 금괴들을 또 대거 노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생긴 거죠. 돈 생기니까 이때부터 IS는 더 쉽게 이제 정책을 늘리는 거죠.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월 40만 원 줄게. 당시에 이제 뭐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역에 보면은 먹고 하루살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아무 일도 안 해도 자고한 일단 IS에 들어와서 너가 군대 등록을 하면은 월 40만 원씩 야. 예 지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미국이 이제 2014년 9월부터 이제 공습을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면은 전선이 복잡해진다. 전선이 복잡해진. 미국은 시리아 그 저 아라사드 그 그렇죠. 싫어했잖아. 예, 싫어했죠. 보면은 이 반군 IS가 이제 이라크 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넓히니까 너무 지독하니까. 예, 너무 지독하고 이제 그 이라크 쪽에 또 이 문제를 생기니까 이놈들을 때려야겠는데 뭐 육군이 들어가긴 싫고. 그러니까 이제 공습을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또 공습을 하니까 또 반미주의로 또 똘똘 뭉친 사람들끼리 또 손을 잡습니다. 또 보면은 어제의 적은 또 오늘의 친구가 돼서 또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이 이제 됐는데 이 IS를 중심으로 반군들이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군이 몇몇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보면 근데 시리아도 뭐 중동 국가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몇 번 전투에서 지고 나면 이 보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투해서 보병들을 이제 손실을 하게 되면 네. 만회할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금방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위기가 이제 다시 이제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러시아가 이때 결정적으로 참전을 시작을 합니다. 2015년에 보면은 근데 러시아 참전이 큰 도움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2014년 IS가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시리아군의 주요 공군 기지들을 탈취당해요. 그러니까 공군 이제 기지를 예, 공군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이제 시리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각종 폭격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고
이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죠. 보면은 시리아 정부 측에서 시리아 정부 측과 함께. 그렇죠. 예. 예. 원래 이제 러시아는 유일한 해외 기지가 이 시리아에 있어요. 아. 타란툴라라고 그래 가지고 지중해 접한 이제 항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던 시절에도 이거 하나는 끝까지 부여잡고 유지를 했었어요. 보면은 러시아의 기지예요. 예, 러시아 안에 있는. 예, 러시아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용산, 평택. 그러니까 항구 도시죠. 뭐 우리 따지면 한 뭐 평택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지에 이제 활주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산이구나 그럼. 예, 그래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혁명 수비대 고문단만 보내다가 직접 특수부대들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보면은 이란은 누구 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사드 편이죠. 정부군이? 네, 원래 종파가 이제 그 비슷한 파니까 시아파 계열, 시아 계열이니까 좀 뭐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이 움직이니까 이제 헤즈볼라 이런 친구들까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진짜 복잡해진다.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헤즈볼라 이런 친구들은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러시아의 힘에 힘입어가지고 뭐 알레포를 비롯한 이제 반군들한테 장악됐던 도시들을 정부군이 탈환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탈환을 하고 그 러시아가 이때 중재안을 내놔요. 서로 타협하자. 근데 또 아사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때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끝장을 볼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 지원을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또 반군들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밀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중재 다시 아니요 이제 또 무기를 동원하는 거죠 이제. 네. 예. 또 이 와중에 이제 2015년 12월쯤 되니까 겨울철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 항공기를 또 이 터키군이 격추하는 그 일이 또 벌어지지 혹시 복잡하네. 예. 그러니까 막 전선이 막 얽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터키 이런 국가들끼리의 반군들의 막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나를 도와주는 비행기인지 나를 폭격하는 비행기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추락하던 러시아의 그 조종사는 또 IS에 또 잡혀가지고 또 참수를 당하고, 예, 또 이 보복한다고 러시아는 또 특수부대를 또 투입하고 또 보면은, 예. 누구랑 싸운지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막 국제전이 국제전. 왜 싸우는 거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일단 싸우고 봐.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최초가 뭐였죠? 최초는 이제 아사드의 어떤 그 암살 시도, 예, 그 포가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와서 저 대통령을 쫓아내자라는 거에서 이제 갔는데, 뭐 보복에 보복으로 가고 막 외국 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편은 누구고 저게 편은 누군지 이제 피아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016년에 이제 드디어 러시아군 도움으로 이제 정부군이 이제 완전히 추세를 역전을 시키는 거죠. 이 시기부터 이제 정부군이 이제 우세한 시기로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점점 쪼그라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때 터키는 또 반군을 또 지원하는 쪽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진짜 IS는 전 세계적인 공적 아니었습니까? 예, 공적이었죠. 그러니까 IS를 지원하지 않고 IS 말고 다른 반군들 있죠. 다른 반군들. 예, 다른 반군들을 또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또 나름대로 터키가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또 이제 확장을 해놓으려고. 근데 이제 정부군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좀 한숨 돌리잖아요 보면. 네. 한숨 돌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신무기를 투입합니다. 그 전까지는 검증된 확실한 무기만 투입했는데 비해서 이때부터는 러시아는 이제 신무기 실험장으로 여기를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각종 이제 한 번도 안 써보던 미사일도 쓸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알려졌는데 이제 무인 전투 차량, 무인 기갑 차량이죠. 이런 걸 이제 투입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 뭐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네네네. 그런 친구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험도 해보고 임상 시험을 하는구나. 그렇죠. 실전을 겪은 이제 무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물론 이제 효과는 뭐 크지 않았다라고는 뭐 하지만 어쨌거나 실전을 겪은 그 전투 차량은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러시아가 다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군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또 알레포를 탈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보면 또 쿠르드족은 북에서 또 내려오고 예. 그리고 터키군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또 시작을 하기도 하고. 체첸 성님들은 요 어디인가 계속 어느 편인가는 붙어서 이제 또 일을 또 하시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17년 이 시기에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쟤네들은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정부군, 반군, 쿠르드족, 러시아, 터키, 미국 이 사람들끼리 도대체 나의 편은 누구인가
어를 찾으면서 계속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공동의 적은 하나 있었어요. IS. 이젠 그 공적이 IS군요. 예, IS는 이제 계속 이 시기에 이제 있긴 있었고 모두가 한쪽 팔로는 IS를 때리고 다른 팔로는 또 상대편을 때리고 때리거나 맞거나 예,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여러 놈이 한 팔씩 때리니까 IS는 점점 이제 그 쪼그라들 수밖에 없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네. 이제 결국 그 IS의 수도였던 라카라고 하는 라카 예, 지역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IS에 대한 이제 투쟁을 하던 여러 세력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라카가 함락이 되고 IS가 이제 실질적으로 무너지면서 네. 반군을 주도하는 이제 큰 세력은 이제 없어졌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다른 자잘한 반군들은 IS랑 또 티격태격하다가 소멸됐고 네. 그 IS는 이제 온 다른 세력들의 이제 공적이 돼가지고 이제 죽었고 또 이 틈을 틈타가지고 시리아군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화학 무기를 쓰죠. 예, 또 화학 무기를 쓰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트럼프였죠.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열받아가지고 보복을 바로 명령을 하는 거죠. 시진핑을 앞에 놓고 누구에 대한 보복이에요? 그 시리아 정부. 이제 정부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호크 한 60발을 날렸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냥 백악관에서 이렇게 참모들끼리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진핑이랑 정상회담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공격명령 내리고 온 거예요. 텔레비전을 뜯겼는데 이제 토마호크 60발이 이제 날아가가지고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중국 보면. 입장에서 황당하지. 황당한 거죠. 아, 정상회담 하고 이제 잠깐 있어봐. 야 쏴버려. 그것도 사실 중국의 이해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18년에 이제 또 뭐 이스라엘도 시리아를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2017년, 2018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반군들은 점점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또 예멘 일이 커지다 보니까 다들 예멘으로 또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시리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기를 완전히 잡은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 되면 요즘에 시리아 내전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정부군이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네. 좋게 말하면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폐허 푸틴이 살려준 거네. 그렇죠. 푸틴이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많은 독재자들은 내가 미국한테 잘 보일 필요보다는 그러니까 푸틴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확실한 지리적으로 좀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보면은 예. 그리고 굉장히 세네요. 군사력이. 아니 뭐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그러니까 꽤 오래된 그래도 중동의 어떤 그 정도 친구들 뭐 두들기는 데는 차고 그렇지. 넘치죠.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도 이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그러니까 옛날 체첸 사태 이후에 특히 그 푸틴 대통령이 들어와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기름값 비쌀 때 그 러시아군 현대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머릿수를 많이 줄이고요. 아주 효율적인 그런 군으로 이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 그 크림 반도 합병 때 그쵸. 사실 미군이 되게 놀란 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러시아군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아주 효율적이고 작고 자기들은 이렇게 해볼까 싶었던 전술들을 구사해가지고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약체긴 했지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고 만만치 않은 놈이네. 그때서부터 이제 미군도 다시 러시아에 대해서 경계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어쨌거나 이 시리아 내전의 모습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SNS 전쟁. 정부군도 네. 반군도 다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를 죽어라 활용합니다. 보면 그래서 반군들은 이제 정부군 탱크를 이제 사우디에서 지원해준 토우 미사일로 이제 격파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고 그걸 유튜브로 다시 또 올리고 인터넷은 그래도 되나 보네요. 되게 많아요. 지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면 그런 그냥 시리아 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실전인 거예요. 예, 실전이에요. 실시간. 예, 실시간 실전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뭐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세상에. 근데 그게 이 시리아를 다루니까 좀 오해가 생기더라고. 차에서 시리아 그러니까 음성으로 네 주인님 뭐 이렇게 네, 주인. 예. 아 실제로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맞아요. 시리아 표는 좀 어려웠다. 시리아.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네. 한번 시리아 찾아보시면 수많은 정말 수도 없는 그걸 보는데 정부군도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외국 기자들, 여성 기자들 또 미모의 여성 기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짤방도 올리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좀 찾아보고 올게요, 저. 잠깐 찾으러 갔다 오죠. 예. 네. 저희 그러시죠. 그러면. 잠깐. 미모의 여성 기자의 시리아 부모를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요. 아, 시리아 남은 이야기들 이어가 되겠습니까? 네. 자,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 네. 자, 시리아. 네. 네 계속해서 시리아. 한번 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나왔다 저기. 시리 나왔네, 저기. 예, 예. 시리아. 자,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아, 그런 거야? 한 번 더 해봐. 시리아. 저긴 안 되죠. 아. 시리아. 아, 다들 또. 막았네, 저기. 그래서 이 SNS 워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된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그 시리아의 그 유튜브 장면을 보시다 보면 익숙한 네.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익숙한 모습이?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인 이 포터 트럭들이 굴러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거기서 군용 트럭으로? 예, 보통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많지. 벤이 많았는데 이 도요타 벤은 비싸잖아요. 아, 거의 또 비싸서.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포터 트럭은 이제 작고 그다음에 중고? 예, 중고죠 다. 그리고 막 써 있겠는데 뒤에 제일 젊을 뭐 이렇게. 뭐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 가서 이제 거기다 다연장 로켓 이런 거 올려가지고 사람들 막 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포토를 저렇게 많이 쓰지 했는데 그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토 트럭이 과적에 그렇게 강하대요. 많이 실어도 돼. 많이 1톤 트럭인데 한 2.5톤씩 실어도 끄떡 없다라는 걸 이 친구들이 안 거죠. 아니, 이제 선전도 보면. 거의 비슷할 걸. 1톤이지만 막 이런 거 얘기가 돼.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그러니까 참 이게 비극이죠 이제 과적을 가서 이제 뭐 나라를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 수제 그러니까 수제가 좋은 게 아니죠. 뭐 수제 박격포, 수제 로켓포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아.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또 우리나라 이제 트럭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포토 라보 이런 거 저 사실 이거 생산 중단하면 우리나라 자영업 거의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잠깐 시리아 이 내전을 쭉 보고 있으면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군이 이제 좀 엉거주춤한 상태였다는 것도 있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이라는 그 분위기 때문에 네. 시리아군 내부에서도 이제 친이 정말 이제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꾸 탈영하고 도망가고 이런 움직임도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이스라엘도 가끔 한 번씩 때려대다 보니까 네. 또 한 팔이 묶인 것도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이랑 또 그래요? 예, 지금도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뭐 무인기를 격추시켰나 뭐 했더니 또 이스라엘 군이 또 가가지고 그 폭격하고 예, 폭격해서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대공 미사일을 또 격파를 해버렸죠 보면은. 또 그걸 또 찍어가지고 또 온 세계에 또 알리고. 근데 그 영화 그 내가 저 미드 그거 보니까 네, 더 스파이라 그거 보니까 처음에 그 전쟁을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 네. 그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티베리아 호수라고 그러거든. 시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리아 애들이 그 갈릴리 그 호수 네. 그 수원을 막으려고 그랬더만. 그렇죠. 그래서 말려 죽이려고 그런 거야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저 호수를 막아버리면은 이게 다 이제 에? 바닥이 드러나면 이제 물이 없으면 이제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스파이가 그저 얘기됐던 그 양반이 이제 따다다 이걸로 해서 이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어디를 쳐라. 아. 계속하다 꼬리가 밟혀가지고 이제 비밀 경찰한테 이제 체포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전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한두 개 세력이면 참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여기는 세력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저도 세다가 포기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묶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 그냥 땅 따먹게 하는구나 싶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의 결과는 그 나라를 바꿔놓은 건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아사드 대통령이 다시 또 집권하고 오히려 그 시리아 밖을 바꿔놨죠. 그 난민으로. 아, 예. 시리아 남민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남았으니까요. 사실 쪽에 많이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확하게 짓게는 안 되는데 현재까지 이 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은 2014년 통계로 보면 한 15만 명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뭐 20만 뭐 찍었겠죠 보면은. 그리고 난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시리아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시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예, 3천만 좀 되니까 보면은 전체 인구의 인구가 3천만이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된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에 이제 뭐 제일 만만한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바논, 뭐 요르단 이런 쪽부터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더 많은 쪽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게 엉뚱하게 유럽을 또 이제 바꿔놓는 이런 일이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일 많은 난민들이 간 곳은 터키예요. 네, 터키 네. 한 300만 정도의 난민이 지금 그러니까. 있습니다. 야, 난민이 300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0만인데 웬만한 나라잖아. 그렇죠. 근데 터키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난민들을 잘 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말 있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BBC에서 다큐에서 나왔는데 네. 제가 본 어떠한 난민촌 수용 캠프 뭐 피난 캠프 좋아. 예. 바닥에 다 포장되어 있고요. 널찍한 이 지금 우리 촬영하는 스튜디오보다 좀 더 넓은 개별 가구별로 주택이 이제 보급이 되고 물론 임시 주택이긴 하지만 학교, 마트, 병원 그래요? 이런 시설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난민들한테 이제 그 크레딧 카드로 일정액을 줘요. 매달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터키 정부가요? 네, 터키 정부가요. 착하네. 그래서 그 터키 그 난민들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제 그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그 지역에만 있어야 돼요.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으로는 못 나와요. 예, 밖으로는 이제 나올 수 없도록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신용카드라기보다는 이제 그 저거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별도 이제 화폐죠. 네. 이제 보면 푸드 스탬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마트 그 시장이라는 마트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웬만한 큰 보는 꽤 큰 이제 대형 그래요. 슈퍼예요. 보면은. 시리아 난민들 그 집만도 못한 이 스튜디오라는 강조를 하셨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터키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대한 네. 비용 부담을 치르고 있지만 그 중동의 맹주로서 우리가 많이 베풀고 어려운 이슬람 형제들을 우리가 이제 돕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결국은 다 친터키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시리아랑 터키는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당히 터키가 영향력 확장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영향력을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에르도안이 사람 괜찮네요 아닙니까 이거? 아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네 만만치 않은 거죠 어쨌든 그 결정을 그래도 에르도안이 한 걸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많은 난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고 또 대도시 뭐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도시로 또 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그 이제 직업을 잃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날품팔이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또 떨어지니까 먹고 살기 어려졌다 이런 이제 불만도 많아요 보면은 어쨌거나 자관 터키는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그 입장을 강화하려고 네네. 나름대로 이제 배팅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레바논이나 이제 요르단 같은 국가들은 막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받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인구가 450만인데 난민 110만. 와. 그러니까 레바논은 옛날서부터 이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나라예요. 원체 많았기 때문에 옛날 피에로도 몰려오고 뭐 했기 때문에 익숙한. 이런 나라고요. 그럼 난민들은 거기에서는 수용돼서 살아요, 아니면 밥벌이를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든 합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사서 집을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해서 천차만별이에요. 돈이 있으신 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차라리 금덩이 좀 갖고 나름대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또 이제 그 다시 다른 난민들한테 렌트를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결국은 거기도 빈부네. 그렇죠. 예. 거기도 빈부야. 그래서 이제 뭐 요르단 같은 경우도 인구 한 640만 되는데 네. 난민이 한 65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 경제는 살아나는 쪽인가요? 아니면 엠빵 해야 되니까 힘들죠.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아지고 부양해야 되는 게 부양. 더 많겠지. 예, 힘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우디. 사우디. 예. 그러면 사우디는 맹주도 돈도 많은데 제일 어른인데. 그래서 사우디가 한 일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줬어요? 지었어요? 지었어요. 사우디 안에다? 네. 한 300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예. 근데 입주 실입주는 0명이에요. 뭐야. 저 사막 한가운데 한 거 아니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해놓고. 미분양이야 그럼? 이런 미분양이죠 이제 보면. 사우디가 좀 그래 보면. 하는 짓이죠. 왜? 응?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외부에서 저렇게 수십 수백만이 몰려왔을 경우에 지금도 사우디 내부가 그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정한 상황인데 일거의 균형이 이제 이상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고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색내기용으로 이제 대회 선전용으로 이제 이렇게만 해놨지, 예, 짓기만 해놓고 텅 빈. 그래서 주로 여기는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들어왔던 여러 이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싼 맛에 숙소로 쓰고, 예, 들어가서 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넘어가지고 난민들이 이제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유럽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유럽으로 난민이 가기 시작했던 거는 2011년 내전이 발생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이저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수백만 네. 단위로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몰려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이제 사실 EU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보면은. 근데 2015년에 이제 한 장의 사진이 이 트렌드를 바꿔놓습니다. 아, 기억난다. 예, 아일랑 쿠르디라는 친구가 쿠르디. 예, 이 세 살짜리 이제 친구가 그리스로 이제 가던 와중에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가던 와중에 이제 배가 침몰하면서 익사를 한 거죠, 보면은. 아. 근데 그 사진이 이제 맞아. 예, 그 해변에. 예, 해변에. 그러니까 이 유럽, 특히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에서 이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문명국이.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국경선을 열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일은 그 이전까지 다른 국가들 덕택에 난민들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제 육로로는 많이 힘들잖아요. 가기 힘드니까 주로 터키 쪽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예. 이런 데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이미 이제 2000년 2010년 경부터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독일은 이제 이 당시에 난민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명을 이제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받을 만큼 받아라 각 국가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할당을 하면서 이 유럽 쪽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북유럽, 그러니까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독일하고 영국이에요. 그러겠지. 아무래도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기존에 터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차별이 덜하다고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려고 했던 거고요. 영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참에 영어를 더 배워서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큰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시리아 쪽에서 전쟁을 피해서 온 난민 플러스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난민 산업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1인당 얼마씩? 1인당 주는데 1인당 얼마씩 하면은 이제 배 태워 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제 브로커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보면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서부터 사막을 이동시켜 주는데 얼마. 우리 유학원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돈 떼어 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배에서 이제 뭐 죽고 질식해서 죽고 이런 사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난 돈 받았으니까 알바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지중해가 이 당시에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됐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국경을 자꾸 닫아 거니까 저 먼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러시아로 들어가요. 러시아로 들어가서 이제 이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육로로 러시아로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이 지역으로 시리아에서요? 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은 비행기로 이제 그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가는데 이 그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만 받아줬던 거예요, 보면은. 난민으로. 러시아에서? 아니, 이제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나 이런 데서. 핀란드 이런 데서 이제 건강한 보면. 사람은 오란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를 타고 이 정도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이 저기 바라보이는 지점까지 이제 돈이 그래도 많지 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주로 제일 싼 교통수단이 자전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에서 예, 근처에 이제 어디까지 차를 타고 왔다가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왔다가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뭐 사돈 빌리돈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저기 그 국경 그 경비대가 안 보이는 데까지 와서 거기다 자전거를 버리고 나 걸어왔어. 예, 걸어가는 거죠. 난 안민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았던 거죠. 아, 아주 인도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이면 받겠다는 게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15만 명 정도를 이제 수용을 하고요. 인구 이제 1000만 되는 도시 동네에서 15만 명이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지. 아,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은 난민이라도 스웨덴으로 들어가면 좀 그래도 낫지 않겠어? 뭐, 그 나라 사회복지 체제 안에 편입이 되나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와, 어? 그럼 뭐 노르웨이가 제일 나을 거고 제일 그때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작년에 이제 뭐 체코와 함께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난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방적인 이제 태도예요. 인구 400만밖에 안 되는 동네고 그러니까. 어차피 누군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예. 인구 땅은 넓고 네. 사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일. 저게 시작이 됐네. 그러네. 북유럽의 고무렵부터. 어쨌거나 뭐 책 이름이 뭐였지? 뭐 엄청 완벽한 사람들이었던 거 같은데. 예, 거의 완벽한 사람들. 책 표지가 특이했잖아. 어쨌거나 이제 EU에서 이렇게 받아놓고 나니까 네. 이제 받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는 힘들고 생각했던 것만큼 복지 체제가 그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해주는 거지. 뭐 꿈에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보면.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된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남자들이 꼭 사고를 칩니다 보면은 몰려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연말 연시 이제 무슨 축제 때 뭐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성범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아, 맞아. 예. 이게 개인이 소수가 와서 이 사회에 있으면 이 사회의 룰을 따르려고 다들 노력을 하게 되는데. 다수가 오면 예 다수가 와서 자기들끼리 오면. 집단으로 몰려 있다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그 체계를 네.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그래.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위성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사는 곳은 지금 스웨덴이고 노르웨이지만 뭐 아랍 방송 매일 보고 친구들하고 스카이프로 전화할 수 있고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 그런 성추행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에 의한 그 나라 사람에 대한 성추행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더 아내끼리는 쉬쉬하고 넘어가던 그 문제들이 더 큰 사고가 되는 거지. 사실 뭐 몇 년 전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 됐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 네. 그 이주민들로 인한 이제 저기 학생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큰 문제가 됐듯이 사실은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돼서 일거에 그래도 그 전에는 뭐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동화도 되고 뭐 서로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임팩트가 커진 거죠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 틈을 타서 이제 각 정당에서 그러니까 극우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유럽의 파퓰리스트 정당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맞아. 보면은 네네. 그전에는 저는 무슨 이상한 놈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난민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뭔가 불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 세력에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히 이제 우경화 이제 추세를 걷기 시작을 하고 네. 독일 같은 경우도 과거 같으면 의회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던 극우 정당들이 이제 당당히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렇지 예 이런 영국 모습들이 브렉시트도 사실 그런 영향도 있다고 맞습니다 봐야지.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영향이 있죠 영국은 이제 사실 난민들 자체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바다의 덕을 보는 거죠 이제 보면 바다의 덕을 보긴 하지만 난민이 별로 없어요 그 바다 건너 보니까 저거 우리도 EU 체제에서 뭔가 해야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뭐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분들 때문에 이제 폴란드 분들이 어마어마히 많이 가셨죠.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쪽 분들이 아 같은 나라 이유니까 나 바다 쪽 하고 자유롭게 이제 이동 딱 그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신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영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통적인 고소득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배관공, 나름대로 그래도 동네에서 장사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경쟁 상대가 수도 없이 나타난 거죠. 반값짜리 나오는 거지. 예, 반값. 예. 싹 들고. 예. 그리고 이제 24시간 콜. 뭐 아무 때나 전화 부르면 뛰어나갑니다. 뭐. 야.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빗장 걸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인구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시리아에서 출발한 내전이 그 원산 바라보듯이 하던 유럽 주요 국가들을 유럽의 결정적으로 정치, 타격을 정치 체계 지형도를 또 바꿔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그 시리아 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 EU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개입을 해서 뭔가 이제 뭐 아사드를 물리는 정도 조건으로 어떻게 하는 식으로 안정을 좀 시켰어요. 정착해서 살 수 있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사드만 바꾸고 났으면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관리를 해서 그 체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이거를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손 돈 들이지 않고도 뭔가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발등 찍었네.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보면은. 다시 그분들 시리아로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점차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왔지만 여기서 난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러신 분들도 가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아니 뭐. 근데 그렇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눌러 앉아서 기회를 찾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삶을 얼마나 살겠노? 네. 고향 가자. 어쨌거나 이렇게 시리아 내전은 무엇을 위한 내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내전이라는 게 목적이 있겠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정도 빼고 나면 예. 큰 상처만 남기고 네네. 예. 이렇게 또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남이 보면 이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당사자가 되면 네. 하면서 계속 빨려들 거예요 아마.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한국에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 한 4,500만 명이 일본, 중국 비롯한 이제 대만 이런 쪽은 몰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애들은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실제로 이제 11호 내전이 있었잖아. 네. 이게 사실 6.25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크게 뭐 11호라면 이 내전이란 말이야. 근데 세력이 딱 두 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자기가 이제 뭐 평양이나 어디 함흥에 살았어. 근데 이제 이 김일성 여기에서 이제 오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뭐 자식 새끼들 데리고 진짜 뭐 소특공인이 뭐 이게 소단지니 배를 타든지 뭐 걸어가는 거야 그 엄동설 안에. 그죠. 어? 계속 목적지도 없이 나만의 뭐 있겠어? 일단은 도망가.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해봐라. 지금 와 그게 그냥 우리 옛날 얘기하듯이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건 진짜 삶의 터전. 살러가는 거야. 와. 어마어마한 일이지. 저희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내리고 오셨어요 네? 보면은. 예. 와, 예. 진짜로. 저 어릴 때 할머니 맨날 하시던 말씀이 이제 반스만 입고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내려오시고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큰아들만 데리고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머지 식솔들 세수를 데리고 또 와서 경주역 앞에서 그러니까 약속 장소를 잘 잡아놓으신 거죠. 뭐 잘못 맞춘 건 어떡합니까? 무조건 경주역 그래. 앞에서 보자. 의정부역에서 보자 그랬으면 또 헷갈려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국경선 애매해지고. 그래서 자고 그 내려오신 몇 달 만에 이제 그 경주역 앞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럼 날짜는 안 정하고 경주역 앞인 거예요? 그렇죠.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몇 시도 안 정하고 매일 하루 종일 경주역에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경주역 앞에 있는 거죠. 뭐 핸드폰이 있어 뭐 인터넷이 있어 뭐.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이제 저희 할머니는 야. 이제 그 당시 이제 거기서 이제 빈대떡을 붙여서 경주역에서 그 앞에서 이제 돈을 버시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야. 지금 난민촌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있죠. 예, 시리아 과자도 만들어 파시고 그 카펫도 짜서 팔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요. 진짜 보면. 이 사람의 이 생존에 대한 의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산 피난처에 거기도 또 학교 만들어서 거기서 또 공부하고 뭐 대학교도 이전해가지고 하고 그러잖아. 야, 근데 경주역 스토리는 진짜 너무 예. 다 저희 이제 조부모님 세대 정도는 다 그런. 야, 근데 어떻게 경주가 무슨 연구가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연구도 없으셨대요. 그냥 들어본 도시 중에 그렇죠. 뭐 아마 예, 너무 크면 만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경주 같으면 이제 안동역이 더 좋은데. 안동역 앞에서. 아니, 어디든 좋은데 매월 1일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날짜라도 잡아놨어요. 나머지 29일이나 30일은 아니 그래서 다른 일 할 거 아닌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KBS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이상한 일 시작했지. 내가 그 앞에 그 갔었거든. 왜, 학교 때 자원봉사하러 갔어. TV 나와보려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나는 그때 그거 있잖아. 거기 이제 그 장면도 있는데 그 독특한 냄새랄까. 그 이제 그 어려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막 그 땀 그 더웠거든. 아 맞아요. 땀 흘리고 막 그 냄 그 향취 있잖아. 그게 아직도 코끝에 있어. 도시에서는 잘 하기 힘든 그 시골 촌노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시골 어르신들이 84년인가요? 뭐쯤 됐었으니까 막 그거 있잖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 그게. 맞아요? 맞으세요? 맞습니다. 막 이거 하는 김동원 아나운서. 네. 그게 벌써 35년 뭐 이 정도 전 그러니까. 이야기인 거죠 이제 보면. 아유, 같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네.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얘기가 이게 아주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10년 20년 그 격차로 일어나는 일이지. 예, 맞습니다. 그 굉장히 일이야. 유사한 일들도 좀 있었고 그럼, 전쟁 말더라도 그럼 우리도 고문이라는 게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고문이라는 게 사실 없어진 게 1987만 봐도 영화 그럼. 그렇죠. 참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조용히 살면 차라리 마음 편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더 정인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위한 이거였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폭력은 정말 안 좋은 거야. 자, 오늘 우리 시리아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나라로 혹시 글쎄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요. 네.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예,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많이 아시는 뭐 역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빼놓고 네.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되네. 예. 이스라엘. 우리 저 어디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이스라엘 식당도 있고 시리아 식당도 있고 거기서 먹으면 거기서 음식도 좀 하나 갖다 놓고 현지 녹음 좀 해볼까요? 그렇게 좀 해볼까요? 음악도 좀 같이 들으면서 너무 슬퍼 이야기들이 보면 다 여기서 그냥 조용히 듣기에는 다음 이스라엘을 한번 어떻게 한번 밝게 들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슬프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었던 이야기 시리아 들려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